지난해 기준 나라 빚이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채무가 국내 총생산의 절반에 달했고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빚 역시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5인 가족이라면 빚이 1억 원을 넘는 셈이 된 거죠. 올해는 세수 부족까지 겹쳐서 빚이 1,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97조 원이 늘어난 1067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라 빚이 1천조 원을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7% 포인트 증가한 49.6%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단순히 전체 인구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당 2068만 원의 빚을 진 셈입니다. 연금 등 비확정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2326조 2천억 원으로 역시 전년도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국가비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예타면제를 통한 국책사업 증가 그리고 저출산과 복지예산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정부 지출이 많이 늘었고요. 그들 반면에 어... 경기 상황은 좋지 않아서 세수는 충분히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더큰 문제는 올해입니다.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5조 이상 급감했고 하반기에는 재정 지출 요인이 산적해 국가 채무 규모가 110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과 선심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